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라한에 대한 탐구에 좀 이렇게 나서겠습니다. 아라한이 되는 법과 아라한에 대해 정확히 정의를 해야 법구경이 이해가 되죠. 법구경은 아라한 되는데 목숨 걸어라 하는 거고요. 아라한 되는 비방만을 써놓은 겁니다. 비법들. 여러분들이 아라한을 이해 못하면 법구경을 이해 못하신 거예요. 단순히 착하게 살으라고 쓴글 아니에요. 법구경을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속에서 착하게 살으라고 쓴 글이 아니에요, 이 글은. 법구경을 읽어야 하실 분들은요, 출가하신 분들이고요. 출가한 분들이 열반에 들기 위해서 필수로 닦아야 할 것들만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저자의 의도에 맞게 읽어줘야 맞잖아요. 논어는 세속에서 군자가 나오길 바라고 쓴 거고, 법구경은 출가해서 아라한, 도인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출가한 입장에서 보셔야지 내용이 와닿는다고요. 세속에 있는 분들한테 들어라 하고 쓴게 아니에요, 지금. 세속에 있으면 빨리 집에서 기어 나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세속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혀 메시지가 다릅니다. 법구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건 열반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건 당연하지만 그게 열반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 법구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거는. 자, 그것까지 대충 이해하시고 지금 글을 보십시오. 시바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시바카가 말하였다. 만약 아라한 비구가 모든 번뇌를 끊고 할 일을 모두 마쳤으며 온갖 무거운 짐을 버렸고 모든 존재의 족쇄를 끊고 올바른 지혜를 얻어 해탈했다면 그때는 다시 무엇을 공부해야 합니까? 지금 원래 공부할 게 없죠.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이 되게 지금의 부파불교를 거치면서 초기불교 이후에 소승불교를 제대로 거치면서 이 아라한이라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까지 가는 계제도요. 대승불교만큼 체계화되면서 이게 아주 어려워졌어요. 지금 이걸 가지고 아라한에 도전하니까 아라한이 안 나오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요. 아주 이게 이론적으로 정밀해지면서 도달하기 힘든 경지가 돼버렸어요. 석가모니 때는 반나절 설법 듣다 아라한이 나왔는데 뒤로 오면서 아라한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라한을 무학이라고 지금 부르는데요. 무학은 더 배울 게 없다는 뜻입니다. 아라한은 배울 게 없어서 무학을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아라한은 이제 뭔 공부해야 되나요? 질문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그 당시 아라한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대단한 존재예요. 보세요. 일을 모두 마쳤으며라는 말을 듣잖아요. 즉 윤회를 초월한 어떤 발판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윤회를 초월했다는 거예요. 다시 안 태어난다라는 말하고는 별도로 윤회를 초월하는 경지를 확실히 얻긴 얻었어요. 그렇죠? 지금 그 말은 되죠. 그래서 이할 일을 마쳤다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요즘 그일 마친 한가한 도인 이런 게 선불교에서 늘 쓰는 말이거든요. 일을 마쳤다. 일대사 인연을 뭐 마쳤네. 이게 다 옛날 초기 불교 때부터 쓰던 말입니다. 법구경 때부터. 열반에 안주하는 거를 일 마쳤다라고 불렀어요. 그럼 실제 일을 다 마쳤나요? 아니죠. 석가모니도 그 뒤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일을 마쳤다는 게 아니라 윤회를 초월하는 어떤 열반의 자리에 완전히 안착했다라는 걸 표현하는 다른 말이에요. 일을 마쳤다. 그러니까 아라한 일 마쳤다는데 지혜도 얻었다는데 무거운 짐도 버렸다는데 모든 족쇄의 끈을 다 끊었다는데 뭘또 공부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맞지 않나요? 그런데 석가모니 말 들어보세요. 만약 아라한 비구가 모든 번뇌를 끊고 나아가 올바른 지혜를 얻어 해탈했다면 그때에는 탐욕을 투철히 알아 남김없이 다 없애고 분노와 어리석음을 투철히 알아 남김없이 다 없애야 한다. 탐진치 뿌리 뽑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갑자기 뭔가 다르죠. 지금 우리가 아는 아라한은요. 너무 이상화된 아라한이에요. 탐진치가 진짜로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경지는요. 아라한이 얻을 수 있는 경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 그리하여 다시는 일체의 악을 짓지 않고 모든 선을 늘 행하게 된다. 시박하여. 그래야만 악을 절대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을 늘 하게 되고 일반 아라한들은요. 이거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탐진치 뿌리를 다못 뽑았다는 얘기예요. 시박하여 이것을 일러 마땅히 공부해야 할 것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시박하는 부처님 말을 듣고 기뻐하며 떠납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러면 아라한이 존재 탐진치를 다 떠났다고 해서 아라한인데
그럼 어떻게 떠났길래 왜 뿌리가 안 뽑혔다고 할까요? 즉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아라한 자, 열반에 안주한다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색수상행식은 일어나요. 그러면 이놈은요 무상고 무아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속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놈이 탐진치 덩어리들이죠. 탐진치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상고 무아가 도는 한 탐진치도 일어나요. 그런데 이 식이 그걸 알아차리는 식이 있는데 알아차리면서 이걸 금방금방 올라오면요 눌러버리고 늘 알아차리면서 그냥 살아갈 뿐인 거죠. 탐진치가 계속 올라오고 이 탐진치가 유혹해내는 것 자체가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항상 이 자리에 안주해 있기 때문에 끌려가진 않는데 아라한의 경지가 이겁니다. 끌려가진 않는데 요놈들이 일어나는 거는 못 막는 경지죠. 석가모니가 추구한 건 뭐냐면 요놈이 더 안 일어나게 뿌리 뽑으라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을 팔 정도로 더 닦아서 탐진치 자체가 안 올라오게 최대한 막아라. 그래도 100% 막을 수 있느냐?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석가모니는 그거를 최대한 막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선을 하고 악을 안 하는 경지까지. 그래서 이제 아주 뭐 절대적인 거라고 말했었지만 상대적으로라도 그게 딱 차단된 경지까지 가야 됩니다. 왜 제가 상대적, 절대적 얘기하냐면 대승불교 입장에서 볼 땐 또 달라요, 이야기가. 중승이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 탐진치로 보인단 말이에요, 대승에서 볼 때는. 이것도 편견이 돼버리죠. 진속불이 무주열반을 이해 못하는 것도 어리석음이 돼버리죠. 탐욕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기준에 따라 탐진치의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뭘 탐진치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석가모니 기준에는 아무튼 출가자가 악을 저지르지 않는 경지까지는 어떻게든 가게 만들겠다는 타인을 해치지 않는 경지 그런 생각이나 말과 행동은 절대 안 하는 경지까지 가게 만드는 거를 예, 석가모니가 말한 실질적인 탐진치의 소멸이고 거기까지 색수상행식을 단련해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할 게 많죠. 아라한들도. 아라한은 그런데 지금 전하는 지금 부파불교에서 후대불교에서 체계화된 아라한은요 거의 12지 부처님이에요. 대승불교의 12지에 맞먹어요. 그러겠죠. 완벽하게 모든 업장이 다 끊어져야만 도달하는 경지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후대에 오면서 너무 일원화되면서 어려워졌지 지금 초기 감각으로 읽으셔야 돼요. 지금 초기 감각은 아라한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에요. 심지어 석가모니가 부정관, 몸을 더럽게, 몸은 더러운 거라는 걸로 관찰해라고 부정관을 가르쳐주고 한 달인가 폐관 수련하고 왔더니 아라한이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어요. 공부자, 수행자들 중에요. 한 반수가 사라진 거예요. 어디 갔냐니까 다 자살했어요. 자살하고 죽이고 서로 죽여주고. 부정관을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더러워서요. 못 살게 된 거예요. 이 더러운 몸 빨리 벗자 하고 어차피 아라한 됐으니까 빨리 벗어버리자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아라한까지 섞여서 다 자살하고 그래가지고 석가모니가 서둘러서 부정관은 이제 하지 말고 호흡관을 출입신년만 해라 하고 수정해 준 이게 초기경에 그대로 있어요. 저 같으면 이런 거 안 쓸 것 같은데 경전에 그대로 다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라한들이요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그냥 깨어있는 존재예요. 24시간 뭐 잠을 자나 깨나 늘 열반이 내 안에 열반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안주할 수 있는 경지를 얻은 거지 색수상행식을 지혜롭게 지금 큰 지혜와 자비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걸 다스리려면 보살까지 가야 되고 석가모니 같은 공덕을 쌓아야 돼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아라한들한테는 이제 또 이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대념처경에 이 말이 나와요. 비구들이요. 대념처경이면 입바사나운 분들이 제일 중시하는 경전 아닙니까? 마음 챙김하는 예, 가장 큰 경전인데 여기에 모든 알아차려야 할 모든 걸 적어놓은 경전이에요. 그걸 다 알아차리려고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알아차리다 보면 다 열반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게 모든 걸 알아차렸다고 생각하신대요. 그건 환상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모든 걸 알아차려요? 지금 여러분 모르게 몸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왜 다 알아차려야 되며 어떻게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하나만 택해서 알아차리시면 알아차리는 어떤 대상을 택하건 그놈은 무상고 무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차리다가 몰입하는 그 자체로 떠나면 여러분 열반에 바로 도달하는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모든 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히려 열반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념 처경은 알아차릴 주제를 다 적어 놓은 거지 이걸 동시에 다 알아차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본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글은 좀 오해되게 쓰여 있는데 그 해보시면 압니다. 그게 그렇게 될 게 아니라는 거. 누구든지 이 사념처를 이와 같이 7년을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 하나를 기대할 수 있었다. 7년 정도만 알아차려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궁극의 지혜, 아라한과를 얻거나 집착이 남아있으면 아나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보름은 그만두고 사념처를 일주일만 닦으면 아라하나 내지 아나함을 기대할 수 있다. 요 얘기를 해요. 즉 일주일만 하면 된다는 내용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보리왕자경이라는 초기경에는요. 팔리어경전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7일도 길고 저녁에 배우면 아침에 배우면 저녁에 그걸 얻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죠.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딱 얘기하시고 실제로 어떤 브라만 외도는 누가 친구가 이제 가자고 해서 끌려와서 듣다가 한 설법 듣다가 바로 아라한이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 아라한이 할 만한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요 설법 듣다가 다 아라한 되고 그랬어요. 부처님 초기 제자들은요 수련도 안 했어요. 부처님이 앉혀놓고 계속 설법을 했어요. 설법을 듣다가요 수긍하고 하다가 부처님 얘기에 지금 사실은 진리에 법에 몰입이 된 거예요. 법념처가 돼버린 거예요. 법에 몰입이 돼서 듣다가 그러면 왜 염이 중요한 게요. 정념은 사선정이 아닙니다. 요거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몰입 4단계 정도예요. 신나서 그거 하고 있는 거. 이게 실제로 막 생각이 멈추고 할 필요도 없다고요. 생각도 일어나고 다 하는데 몰입이 돼버리면요 내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거 외에 강력한 평온한 내면의 알아차림이 등장해 버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몰입을 하면 여러분 신바람이 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자아가 나와버려요. 이걸 자아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게 나와버려요. 그 의식이. 그게 평온하게 만들어버리고 색소상식 굴러가는 걸 처연하게 보게 만들어줘요. 뭔가 처연해집니다. 부처님 얘기 듣다가 법에 몰입하다가 처연해지기만 하면요. 굴러가고 있는 색소상행식이 한 걸음 떨어져서 보이니까 저놈은 무상하고 나는 무상하지 않고 저놈은 괴롭고 나는 안 괴롭고 저놈은 내 것이 아니지만 요거는 진짜 순수한 나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 아라한 돼버려요. 그때 잘하면 수다원이고 그 잠깐 체험하면 수다원이고 그 체험이 길게 이어지면 사다함이고 원하는 대로 되면 아나함이 되고 이제는 원하건 원하지 않고 늘 그 상태면 아라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체험에요. 평소에 어떻게 공부해야 하냐에 따라서 그 체험이 안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 마하르시 같은 사람은 한 번 체험했는데 다시는 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단박에 그냥 아라한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또 그 브라만에서 수련을 했을 테니까 브라만 그 힌두교에서 브라만교 따라서 또 수행한 게 있을 테니까 그 공덕이 있다면요. 이야기만 잘 들어도 사실은 정확하게 찾는 게 뭔지 알아버리면 끝나요. 요 놈이구나 하는 거 알면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 제 얘기만 듣다가도 제 얘기 듣고 듣는 것에 몰입이 되신 중에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강의를 듣는 나 말고 그 너머에서 처연하게 보고 있는 내가 있네 하면 거기에 초점을 두시면요. 갑자기 강의고 뭐고 다 사라져버립니다. 시공이 사라져버려요. 그 놈만 잡고 있으면. 다시 돌아오면 이게 수다원과 체험을 거기 스님들이 그 남방불교 스님들이 처음 수다원 체험할 때 써놓은 게 딱 이거예요. 뭔가 알아차리고 있다요. 다 무너지고요. 다 무너져도 보는 놈은 있어요. 똑같이. 주시만 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뭐가 보고 있으니까 돌아왔을 때 얘기를 하죠. 야, 나 열반 체험했어라고. 그 보고 있는 놈이 뭐냐면 이게 참납니다. 사실은 그 놈이 열반이에요. 열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한의 경지는요. 부처님 당시 즉각 가능했던 이유는 사념처만 잘하면 돼요. 칠각지 중에서 정념 염각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 사념처만 잘하면요. 팔정도 핵심인데 아라한이 가능해요. 사실은 사념처의 이제 얕은 지혜, 정견이나 얕은 그런 선정들이 이제 당연히 따라오니까 가능해요. 아라한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 굳건히 확립된 경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약간의 지혜는 필요합니다.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보는 지혜는. 애쓰지 않아도 알아차림에 머무르는 경지가 돼요. 그러면요. 오온의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자, 뭘 벗어났죠? 아라한 보세요. 아라한은 뭘 벗어났죠? 요게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내가 아니더라를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더라. 이거는 내가 아니더라. 무아. 괴로움 덩어리고 이거는 무상한 것들이더라는 걸 알게 돼요. 그냥 이걸 알게 돼요. 이게 아공이라고 합니다. 내가 본래 공하더라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거 힌두교처럼 아트만이라고 따로 안 세우셨지만 열반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공하고 나는 본래 열반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제 그걸 아는 게 아라한입니다. 결국 아라한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를 초월한 열반 안주자를 의미합니다. 자, 어떻게 3계를 초월하죠? 색수상행식을 초월했다는 게 3계를 초월한 겁니다. 자, 색깔이 확실한 세계, 물질계. 이 물질계에서는요, 욕망이 치성해요. 그래서 욕계라고 합니다. 물질계. 우리가 사는 세계 중에 이거 한번 보시죠. 제일 아랫세계가 욕계예요. 욕계, 욕망의 세계라고 하는 건요. 여긴 단순히 우리 지구 같은 물질계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계 플러스 어떤 이제 영계도 있는데 그 영계까지도 왜 욕계라고 하냐면 그 세계, 우리가 꿈꿔도 꿈속에서도 오감 생생하죠. 오감이 생생할 게 지금 포인트는 아니고요. 오감에 끌려다닌 그 기운이 많은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영계를 하더라도 그 오감에 대한 집착이 있죠. 욕망이 너무 치성한 세계는요, 거기까지가 욕계예요. 그러니까 죽었는데도 있잖아요. 죽었는데도 돈 하고 다닌다든가, 죽었는데도 뭔가에 막 생전에 집착하던 걸 계속 집착하고 거기에 대한 욕망이, 탐욕이 아직 진정되지 않은 세계를 욕계라고 합니다. 색계는요, 여기는 이제 사선정 든 사람들이 간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색계는 욕망을 좀 정화시킨 사람, 선정을 통해 욕망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가는 세계. 영계 중에서 그러면 여기는, 근데 왜 색이라고 합니까, 아직? 예, 오감이나 이런 몸뚱이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극락이 있다면 사실은 색계예요. 좋은 색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색계가 이게 가장 이게 이제 재미난 세계고요. 가장 이제 극락이나 천국들. 기독교에서 묘사하는 천국도 색계예요. 그 위에 무색계라는 걸 설정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무색계는 진짜 색이 없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여기는 순수 정신의 세계라는 건데, 즉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색수상행식에서 색계가 아니니까 색은 없다. 수상행식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계를. 그런데 미묘한 색까지 없냐? 그것까지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도 일종의 색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생각이나 느낌에 어떤 컬러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소리도 있고 생각 자체로도. 생각 자체도 목소리가 다 있으실걸요? 그렇죠? 뭔가 미묘한 색과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런 물질계의 그런 색은 아니고 이제 순수한 사고 생각의 그런 작용만 남는다. 감정의 미묘한 부분이나 생각 작용. 그게 왜 그러냐면요. 간단합니다. 별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욕계 살고 있죠. 욕계 사는데 욕계 살면서 색계에도 살아요. 여러분은 또 이런 생각이나 감정 작용을 활발하게 일으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색을 만들어서 보고 계세요, 지금. 물질 그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뇌에서 색을 만들어서 보고 계시지.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요, 여러분 그 깊은 정신에는요, 사고작용이 계속 돌아가고 있죠. 그럼 여러분 사고작용은 어느 차원일까요?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자, 감정을, 희노애락을 막 일으키는 거는 색계에 가깝다면요, 물질은 욕계라면 감정은 색계에서 활발하게 일어난 작용이에요. 그럼 순수한 감정도 많이 정화되어 있는, 아주 없다고는 못해요.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또 어떤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 증폭되지 않았을 뿐이지 생각도 감정이에요. 좋다 싫다가 생각에서 이미 먼저 결정납니다. 그 느낌이 다 있어요. 그런 더 순수한 느낌이나 생각의 세계, 요 세 차원이 여러분 안에 지금 다 그대로 공존해 있어요. 차원대들이. 요게 요즘 그 서양 신비학에서 말하는 멘탈계, 아스트랄계, 물질계에 가깝습니다. 요 욕계는 물질계랑 아스트랄계가 겸해 있긴 하지만 좀 저차원적인 아스트랄계. 뭐냐면 지금 여러분 욕망에 끄달리는 부분도 있고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 너머에 생각 차원대도, 이 세 차원대를 다 여러분 살고 계세요. 이 세 차원만 사느냐? 아니에요. 여기를 더 넘어서 있는 또 차원대.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차원대, 너머의 차원대, 너머의 차원대, 더 너머의 참나의 차원대도 여러분 지금 안에서 참나가 생생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이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몇 차원이 말려 있는지. 순수 의식의 차원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그 다음 차원이고요. 그게 감정으로 증폭되면 그 다음 차원이고
그게 이제 물질을 통해서 표현되면 그게 우리가 사는 지금 3차원계예요. 우리가 사는 3차원이라고 이걸 한다면 4차원, 5차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름 붙이지 말고 그냥 더 높은 차원이라고만 할게요. 차원은 나누는 기준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재밌죠. 우리 차원, 백그라운드가 되는 차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3계를 초월한다는 거는 요 3개 갑분이 넘어서서 참나만이 3계를 초월합니다. 그렇죠? 참나 인터스텔라 영화 보셨으면 알지만 여기가 궁극의 차원이고 여기서 뭔가 움직임이 여기서 무의의 작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기서 색계, 무색계, 색계, 욕계를 다 바꿔놓습니다. 일정한 방향대로 움직여요. 여기서 영감을 주고 여러분이 보살도를 선언하고 선을 하고 악을 안 하려고 하면 여기서 무한한 영감과 힘과 어떤 자비를 줘요. 작용이 없는 중에. 그게 영화랑 이렇게 통합니다. 그냥 그런 인간을 만들어야 그 인간이 인간을 도와줄 수 있거든.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서 무한한 영감과 자비를 줘요. 그런데 아무튼 이 3계를 초월했다는 건 이거. 그럼 아라하는 사실 그럼 이걸 완전히 업보를 다 초월했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아라하는요. 이 3계는 다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색수상행식으로. 색수상행식 너머에 있는 열반을 찾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3계를 초월했다는 겁니다. 이걸 진짜로 이제 3계를 초월했으니까 안 태어나겠구나라고 후대에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때도 힌두교의 이런 전통 속에서 보다 보니까 아라함만 되면 이제 안 태어난다라고 그냥 딱 확정을 지어주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3계 초월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 6개 살지만 그 안에 3개 있죠. 무색개 다 있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다른 6개의 연계를 가거나 평소에 욕망을 다 깨어 계실 줄 아는 분들은 3개에 태어나겠죠. 그러니까 평소에요. 몰라 잘하신 분들은 6개로 안 가겠죠. 그래도 욕망을 다스릴 줄 아니까 3개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론상. 그럼 3개에 태어났을 뿐이지 또 뭐가 있어요? 3개 사람들끼리, 지금 우리가 꿈속의 사람들이에요. 3개 존재들끼리 만나도 또 생각을 하고 있겠죠, 속으로. 그 생각은 무색계예요. 또 여전히 그 안에 무색계 차원이 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색계 차원이 당연히 설정이 되는 거예요. 3개 너머에 차원이 있어야 되니까. 3개 사람들끼리도 또 그 안에 무색계를 예, 품고 있어야 되니까. 이래서 이렇게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앉아서 여러분이요, 몰라. 생각, 몰라. 제가 이렇게 3단계로 지도해 드린 적도 있어요. 이 상중하단전이 여기가 3개, 무색계, 3개, 욕계를 상징할 수도 있거든요. 몸을 상징하고 여기는 감정. 감정은 여기서 증폭되죠. 여러분 뭔가 분노가 치밀고 막 응어리지고 하면 감정이 여기서 뭔가 맺혀 있어요. 신기하게. 근데 시작은 여기서 하는데, 모든 감정의 판단은 여기서 하는데. 그럼 요 3개에다 뭐라고 해주면 될까요? 3개에다가. 이걸 다 몰라 하면 돼요, 사실은. 이걸 몰라 하면 3개 초월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편법으로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생각은 몰라. 감정은 괜찮아. 몸은 편안해. 그럼 몸이 빨리 편안해져요. 감정이 빨리 진정돼요. 생각을 빨리 끊어져요. 몰라, 괜찮아, 편안해 쓰시면 3개가 편안한 겁니다. 나의 소우주 차원에서는 아무튼 3개가 편안. 그러다가 3계 자체를 통으로 몰라 하고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은 3계를 초월하게 됩니다. 재밌죠? 혼자 놀기에 진수죠. 이 정도는 놀아야지 혼자 놀았다 하지. 혼자 그냥 방에서 막 지루함과 권태에 못 이겨서 몸부림치는 걸로는 혼자 논 게 아니고 이 정도로 3계를 혼자 우주에서 막 벗어났다가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혼자서. 우주 밖으로 나갔다가. 달나라 간 게 더 대단할까요? 3계를 벗어난 게 대단할까요? 3계 벗어난 게 대단. 달나라 간 건 욕계에서 그냥 우리 은하 다 뒤지고 다녀도 욕계밖에 안 돼요. 심심한데 우주여행이나 갔다 오세요. 앉아서 몰라 한 방이면요. 한 1분이면 저기 지금 어디까지 갔다 옵니까? 참나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3계를 다 초월해서. 근데 한 생각을 일으키면요. 딱 명상하다가 아까 내가 불은 끄고 앉았던가 하면 지금 무색계로 떨어집니다. 무색계로 탁 떨어지고 아, 불 안 끈 것 같아. 걱정이 확 일어나면 3개로 확 떨어지고 팔다리가 이제 팔다리 일으켜서 불 껐나 확인하면 6개로 확 떨어집니다. 다시 몰라 하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게 어느 차원에 있느냐는요. 이게 감정이 증폭되려면 3개 있어야 돼요. 여기는 아주 정화된 감정이나 생각만 있는 세계입니다. 예, 감정이 증폭되니 여기는 생각의 세계예요. 생각 자체가 미묘한 감정이라는 거고 그게 증폭을 일으키려면요 에너지가 더 필요해요. 차원이 좀 낮아져야 돼요. 실제로 제가 명상하다가 이제 이 세계에 들어가서 느끼는 거는요, 이 세계에 들어가 있으면 제가 이 세계에 들어가 있으면 감정이 아니 진짜 감정이 없어요. 생각은 활발한데 그 감정에 대한 느낌도 있는데 안 일어나요 감정이. 그 저한테 제일 센 거 어머니 돌아가신 걸 생각해도 아무 안 일어난다. 너 지금 죽어. 이제 뭐 총알이 날아온다. 뭐 별 생각 다 해봤어요 저 상태에서. 아, 감정이 안 일어나요. 감정이 끊겼어요. 접속이. 감정과의 접속을 끊은 채로 있을 수 있어요. 뭐 정 힘드시면 그것도 괜찮아요. 제가 그때 예전에 해서 예전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 로켓 미사일을 아니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추락해요. 이제 땅이 보여요. 이제 추락해 가는 게. 그때 꿈속에서 생각이 난 게 빨리 저기 들어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죽으면 아플 것 같아서 꿈속에서 비행기 안에 앉아가지고 몰라 몰라 해가지고 꿈속에서 어떻게 된지. 근데 뭐 그러다가 유야무야 그냥 꿈이 다른 꿈으로 넘어가 버린 것 같은데 그때 깨고나 생각했죠. 야 진짜로 죽기 전에 해야지. 그래서 요 세계만 들면요 그 감정이 동요가 안 됩니다. 그 접속이 끊어져 버려요 감정에서. 오감에서 제가 이걸 실험해 본 이유가 먼저 오감에 대한 접속을 끊어봤어요. 몰라만 하면 됩니다. 몰라 괜찮아 하고 누워서요. 제가 빨리 끊어지게 하려고 몸이 녹아서 방으로 이렇게 방바닥으로 흡수된다고 생각하고 누워 계시면 이완이 제일 빨리 돼요. 완전히 힘을 빼는 겁니다. 그냥 방바닥으로 꺼진다 생각할 정도로 모르겠다 하고 있으면요 몸이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이제 몸이 인식이 안 되면 처음에 좀 당황하는데 몸이 안 느껴지니까. 근데 거기 있으면 감정이랑은 있어요. 거기서 몰라를 더 하고 계시면 감정이 탁 끊어지고 나면요. 이제 생각은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도 거기서는 이제 감정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 생각을 몰라 하면은 깨끗하게 딱 나로만 있습니다. 이 짓을 자꾸 해보시면요. 신기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이 마음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왔다 갔다 해보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불교예요. 욕계 매천이니 색계 매천이니 무색계 매천이니 그건 좀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론이 뭔가 이상해요. 뭐냐면요. 색계 일천이면 색계 일선정 들어간 사람들이 사는 세계라고 하거든요. 일선정 드는 거 별거 아니에요. 일선정 들었다는 이유로 그 일선정 세계에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고요. 뭔 얘기냐면 이분들이 이런 크게 제가 이렇게 크게만 나눠드리고 들어간 이유가 설명을 멈추는 이유가 요 정도 구분이 있다는 것만 아셔야지 여기서 너무 세분하려고 하면요. 자신이 명상에서 체험한 걸 하나의 세계로 상정을 해버린다고요. 사선정 들다 보면 그것도 또 사선정도 몇 단계가 나눠지잖아요. 그럼 그 차원 때마다 이제 하나의 우주라고 상정하고 그 우주 사는 사람들을 상정하고 이렇게 세계를 상정하게 되는데 저는 그 방법이 안 와닿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겪은 의식의 차원이지 실제 우주를 그 의식의 차원을 가지고 그대로 다 설명해서 나눈다는 거는 사실 3개 1선 들어가는데 2선 못 들어갈 사람 없거든요. 근데 1선의 세계가 따로 있고 2선의 세계가 따로 있잖아요. 그건 의식에는 분명히 그 차원이 달라요. 1선정과 2선정 차원은 달라요. 근데 의식의 차원을 설명할 땐 자명한데 그걸 하나의 세계라고 상정해버리면요. 저는 자명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자명하게 알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큰 구분만 하는 걸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나누는 게 끝도 없이 나누는 게 있지만 저는 그거는 거기 안에도요 수많은 힌두교 신화가 막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요 힌두교 신화가 막 무분별하게 결합돼 있고 그걸 저는 자명하다고 도저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3개 이론을 그 큰 구분만 받아들이지 자세하게는 그 안 따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힌두교의 생존 해탈자입니다. 선불교의 확철대오랑 동일한 경지고요. 그러니까 선불교 확철대오 하면 뭐라고 합니까? 일 마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일 마쳤다 그래요. 똑같죠, 표현이. 제가 아라하니 확철대오입니다 할 때는요, 제 나름에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일 마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똑같아요. 아라하니나 확철대오는 모두 일주보살. 그러면 대승불교에서는 뭘까요? 대승 기신론에 의하면 일주보살이에요. 그분들이 대승 기신론에서 일주보살은 어떻게 묘사하냐면
진여 산매에 들어간 사람 그래요. 정해쌍수를 얻어서. 요게 정해쌍수 얻은 사람이죠. 아라는요, 정해쌍수 얻은 사람이에요. 정념에 들어가서 늘 깨어있으면서 세상이 무상고 무한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이게 정해쌍수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그 지혜가 내용이 좀 다르고 더 대승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되고, 하지만 선점은 똑같아요. 즉, 늘 깨어있으면서 이 현상계와, 여기서는 지금 초기 불교는 아공만 알면 돼요. 색수상행식이 본래 공하다 이것만 알면 되죠. 색수상행식이 내가 아니다만 알면 돼요. 초기 알아하는. 근데 대승불교 일지보살은요, 좀 더 알아요. 이게 내가 아니면서 아공, 동시에 법공, 이것도 본래 공하다라. 여기까지 가면은 대승일주예요. 이게 사실 대승일주랑 아라하니 아는 게 꼭 같은 건 아닌데 경지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둘 다 결국에는 알아차림이 확립된 사람들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깨어있을 수 있는 사람들. 석가모니도 아라하니죠. 당연히 언제 어디서나 깨어있을 수 있는 분인데 공력이 다르죠. 다만 공덕에 따라 다양한 계제나 등급이 있으나 열반에 머무른 사람이라는 정면에서는 똑같아. 다 열반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참나 끌어다 쓰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다르죠. 일주보살부터는 대승불교에서도 참나를 끌어다 씁니다. 이제 참나에 안주해서. 그래서 일주보살이 보통 말하는 견성자예요. 견성했네 하면 일주보살입니다. 일반적으로. 참선하다가 확철대오 했네 하면 일주보살이에요. 그래서 모두 동일하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아라하는 오온에 대한 보호복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열반에 안주하면서 아라 오온에 의해서 유혹당하지 않으면서 버틸 정도는 사는 존재. 다만 유혹당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남김없이 탐진치를 더 박살내면 부처의 경지가 되겠죠. 자, 아라하니 끊었다는 열 가지 족쇄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요. 오온을 나라고 여기는 유신견. 나는 몸뚱이가 나다 하는 게 유신견입니다. 두 번째, 회의적 의심. 열반이 과연 있을까? 가능할까? 이게 회의적 의심. 세 번째, 계율을 잘 지켜야 열반에 도달할 거라는 계금치견이라고 해서 계율에 집착하는 견해. 이게 바리새파가 똑같죠. 예수님한테 지적받은 바리새파들이요. 계율에 집착하는 견해가 있어요. 네 번째, 탐욕인데 욕계의 탐욕입니다. 즉, 보세요. 탐욕도 이 세 개가 있어요. 보세요. 욕계의 물건에 대한 탐욕이 있고요. 자, 분노, 그 다음 분노가 있고 여섯 번째는요, 색계에 대한 탐욕이 있어요. 즉, 이 색계에 대한 집착이요. 요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무색계에 대한 집착. 이 탐욕은요, 그러니까 생각 차원의 이, 뭐죠, 생각과 감정이 이제 근원에 들어가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게 아주 미묘한 탐욕인 겁니다. 미묘한 집착. 무색계의 세계에 대한 미묘한 집착. 생각에 대한 집착들이에요. 요게 아직 남아있으면 3계를 못 초월한 거죠. 그 다음 아만, 자만심하고 들뜸, 산란함하고요. 열 번째 무명, 어리석음, 무지. 요 10개를 벗어나는데 보십시오. 수다원가는요, 처음에 열반을 체험한 사람들인데 자연스럽게 흐르는 알아차림이 열반입니다. 그 열반을요, 짧게 체험해요. 그러니까 이 체험 하는 시간이 짧아요. 상대적으로 짧은데, 제가 20, 30% 했지만 상대적으로 짧다는 얘기입니다. 짧은데 벌써 뭘 벗어나나요? 체험했다는 자체로 뭘 벗어나버리죠? 첫 번째, 오온이 나라는 게 깨져버려요. 두 번째, 회의적 의심이 이제 사라져요. 열반을 체험했기 때문에. 세 번째, 계율 지켜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내려놓음으로써 얻는 거라는 걸 알아요. 아시겠죠? 1번부터 3번까지가 날아가요. 이게 일종의 지금 초기 불교식 도노입니다. 도노를 하자마자 1번에 3번이 날아가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쉽게 안 날아가요. 2번 사다함이 되면요. 일레라고 해서요. 한 번은 더 태어나면 알아 안 될 수 있는 사람. 한 번만 더 태어나면. 그럼 이런 분들은요. 열반 안주가 이제 길어집니다. 삶 속에서 길어져요. 열반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도요. 보세요. 그래도 보세요. 탐욕과 욕계에 대한 탐욕과 분노가 다 사라졌다고 말 못해요. 지금 열반의 안주가 길어졌을 뿐이지 이게 아직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사라지냐면요. 아직 욕계를 초월 못했다고요. 욕망이 다 지금 진정된 건 아니에요. 즉, 여러분 열반에 안착만 하면요. 욕망이 진정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열반에 안주해도 욕망이 다 진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열반에 안주하기만 해도 욕망이 진정될 때라면 열반에 안주하는 힘이 더 커져야겠죠. 열반에 안주하는 게요, 이제 안 끊어지고 쭉 이어질 정도 돼야 돼요. 예쓰기만 하면 쭉 이어질 정도가 돼야 돼요. 내가 원하면은 무조건 열반에 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열반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럼 욕망이 찾아와도 겁이 안 나겠죠, 이제. 그러면 욕계의 욕망이나 분노는 겁이 안 납니다. 그 이때 4,5번이 날아가요. 4,5번을 벗어나는 거는요, 아나함과였어요. 그럼 나머지 새끼나 무새끼에 대한 탐욕이나 자만심, 들뜸, 무명은 언제 없어집니까? 아라한 때 없어져요. 아라한은 돼야 이제 생각에 대한 집착이나 미묘한 그 새끼에 대한 집착까지도, 미묘한 우리가 꿈에 대한 집착도 새끼에 대한 집착이 유사하겠죠. 꿈속의 세계는 현상계가 아니잖아요. 꿈속에 본 세계에 대한 집착도 새끼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런 미묘한 집착까지 다 사라지고 이제 열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없어졌다 하면은 이게 마지막, 이게 완벽한 무명이라기보다 아라한이 깨트리는 무명이라는 건 그 정도예요. 그래서 요거 다 하면 아라한이 됩니다. 그럼 아라한도 엄청나죠, 사실은. 근데 아라한이 결국엔 실체가 뭡니까? 열반에 늘 머무르면서 방금 말씀드린 열 가지 족쇄에 넘어가지 않는 경지예요. 그런 게 일어났을 때 어때요? 몰라 하면은 다 날아가 버린 경지예요. 그게 몰라만 하면 진정시킬 수 있어요. 날 지킬 수 있는 경지라고요. 적극적으로 팔 정도는 아직 못해도 몰라만 하면 넘어가지는 않는 경지예요. 미묘한 집착도 안 끌려가요. 몰라 해버립니다. 그게 일어나긴 해요. 그래도 몰라 해버리면 안 끌려가요. 그 정도가 아라한이에요. 지키는 데 달인이에요, 아라한은. 근데 석가모니 여기서 뭘 더 하라는 겁니다. 탐진치 뿌리를 지금 다 뽑아야 되잖아요. 아라한만 해도 다 끄는 것 같은데 뭘 더 뽑으라는 겁니까? 아라한은 지금 이걸 뿌리를 뽑은 게 아니라 일어났을 때 빨리빨리 끊어버리는데 달인이라고요. 근데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니까 아라한이 한 12지쯤 돼버립니다. 부파불교 이론에 가면은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니까 진짜로 다 끊었다고 보려면 언제 끊어지나요? 이게 부처님 경지까지는 가야 끊어지거든요. 대승불교의 부처님 경지쯤이 돼요. 아라하니 이렇게 이론이 복잡해져요. 그런데 초기 불명만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 보면 딱 이 정도입니다. 미묘한 생각이 일어나도 거기 휩쓸리지 않고 열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경지, 그 정도가 아라하니예요. 자, 그러면은 삼계를 초월할 수가 있어요. 열반에 안주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정도 느낌입니다. 자, 한 5분만 더 쉬고 하겠습니다.